여러분, 세탁기를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약속 끝나면 빨래 꺼내놓고 바로 가려고 세탁기 앞에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세탁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탁기는 돌고 돌고 돕니다. 반복돼요. 마치 제 삶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삶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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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일 가서 사장님한테 야단 맞고 밥 먹고 돌아와서 씻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 가고 쳇바퀴 같은 삶, 돌고 도는 삶. 사실 나는 찬란한 미래가 있는 사람인데, 나 진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현실은 방구석에서 컵라면 끓여 먹고 있고 뭐 발톱 깎고 앉아 있고 그렇게 하찮아 보이고 뭐 별거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삶을 보면서 자기 연민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세탁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너 네 삶이 세탁기 같다 그랬지? 근데 세탁기에는 목적이 하나 있잖아. 세탁기는 왜 돌아요? 깨끗하게 하려고, 세탁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네 삶이 그냥 보면 의미 없이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세탁에, 네 돌고 돌고 도는 것에는 정말로 대단한 목적이 있단다, 미나야. 네 삶이 죄에, 때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늘만 돌면 안 돼. 충분하지 않아.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돌아야 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10대의 소년일 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너 왕 될 거야 하고 10대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죠. 30살에 왕이 됐어요. 10년이란 기간이 넘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양치러 갔어요.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양똥 닦아주고 양 발톱 깎아주고 양 풀 먹이고. 나 왕 될 사람인데 이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마 라고 안 했어요.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상의 반복, 그 세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며 용사로 준비되어지고 있었고, 고독 속에서 하프를 치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선지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세탁기에서 다윗을 꺼내줘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생각하셨을 거예요. 빨래 끝!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은, 하찮아 보이는 일상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은 사실 위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계속 돌게 하소서. 나의 묵어있던 죄와 때가 빠질 때까지, 그래서 세상에 나가 헐벗고 추운 사람을 입힐 수 있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끝! 오 예!